안녕하세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피드백 요청하면서 질문하고 싶은 게 몇 가지인데 답변 가능하시면 부탁드리고 싶어요. 인체 모형이 있는데 이걸 사서 보면서 공부해도 도움이 되나요? 다른 건 상관없는데 제일 싼 것 중에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. 여러분, 이게 인체 모형 관절 바디 인형 중에서 제일 싼 거거든요. 나무로 돼 있는데 절대 사지 마세요. 이거 쓰레기예요. 실제에서 못 써먹어요. 관상용이에요, 관상용. 이게 왜 관상용이냐면 몸 생긴 것도 사람처럼 안 생기는데 문제는 이 관절이 사람처럼 움직이질 못해요. 팔이 이 뒤까지 안 들어간다니까? 사람은 이 뒤까지 다 돌아가거든? 그래서 다양한 포즈를 이렇게 취해준단 말이야? 얘는 그게 안 돼요. 진짜 돈만 날리고 쓸데 하나도 없습니다. 그냥 관상용이에요. 이러고 살 때야 만원, 이만원 좀만 더 투자해가지고 진짜 사람 인체의 모형을 띄고 있는 그런 바디 인형을 사세요. 그게 훨씬 낫습니다. 추천한 인형 알려달라고요? 저는 그냥 인형 안 쓰고 그렸기 때문에 호비적. 그냥 인형 안 쓰고 그리면 되지 않나? 농담이고요. 저도 있었어요. 저는 그때 당시에 썼던 게 일본 제품이었거든? 되게 저렴하고 좋았는데 바디군? 바디군이었나? 제가 썼던 건 이거예요. 봐봐, 진짜 사람 같잖아 포즈 취하면은. 아무튼 뭐 이런 거 사지 마세요. 아셨죠? 진짜 개쓰레기입니다. 야, 근데 이거 고소 먹는 거 아니야?